저는 네, 맞습니다. 한국의 학공교회에서 17년간 봉사를 하다가 2019년부터 베트남 호치민에서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수 있도록 인도주신 하나님과 우리 기도인 연합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베트남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한 9,700만 명 정도 되고요. 30세 이하 인구가 50% 이상이 됩니다. Muted. 그리고 대부분 한 70%가 무교고, 불교가 10%, 천주교가 9%, 그다음에 개신교가 0.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고요. 정치 경제 구조는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종교 정책은 중국과 매우 유사한데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종교 활동을 할수 있고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재림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재림교회는 정식 교회가 19개입니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19개고, 가정교회가 176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충의 보고서에 의하면 13,300명 정도 됩니다. 이 베트남 재림교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 세대 리더의 부재입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이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종교에 대한 많은 억압 정책, 통제 정책이 있으면서 재림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차세대 리더들을 양육하고 또 배출할 수 있는 창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이후 1세대, 또 2세대 지도자들이 은퇴를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이제 교회 기관의 부재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 종교, 모든 종교 단체의 기관들을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학교나 병원, 출판사들이 정부에 몰수를 당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써서 운영을 해보려고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종교기관에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재림교회는 유일하게 4년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다른 기타, 특히 이제 교단이 큰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회에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신학교 운영을 이 재림교회만 허락할 정도로 이 재림교회에 약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의 준수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6일 근무, 6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굉장히 많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림교회 내 민족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 54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수 민족이 이제 비엣족입니다. 비엣족이 85.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3개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재림교회 내 구성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 민족이 한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베트남 내 선교 활동에 많은 제약이 이루어져 있고, 소수 민족이 다 주류인 비엣족을 선교한다는 게 정서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신학생들이 13명 있는데, 그중에 12명이 소수 민족 출신이고 한 명이 또 주류 출신이라서 차세대 리더를 배출하는 데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다섯 번째 문제는 내부 선교 의식의 부재입니다. 국교 간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해서 교회 내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젊은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특히 도심지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식일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요하지 않고 있어 중요성을 또 가르치지 않고 있어서 교회 내에 굉장히 성교 의식이 부족하고 또 미래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의 강력한 종교 통제 정책이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허가나 그 다음에 종교 집회에는 모두 다 베트남 정부의 종교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더불어서 이 교회 기관이 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처럼 종교기관을 설립을 해서 병원이나 또 출판사, 또 학교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을 생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11금 문제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의 통제 정책이 또 선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재림교회 제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베트남 재림교회 내에 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재단을 세워서 그걸 통해서 교회 기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어학원하고 유치원, 학교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건물도 세워야 되고 굉장히 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방송통신학교. 지금 베트남이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모이려고 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 시간적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학교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통일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세 번째는 제재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 통신학교 프로그램 통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작년에 이곳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곳에 온 지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건 참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교회가 호치민 국제교회가 이제 출범이 되었는데요. 2019년 3월 23일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30명에서 40명 사이로 이제 출석 교인이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3대 활동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친교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 봉사 활동, 세 번째는 전도 봉사 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베트남 선교를 지원하고 또 이곳에서 외국인들, 신앙인들을 저희가 양육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친교 봉사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교회 내에 고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선교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안치한 봉사활동, 또 생활비를 보조하거나 또 직장을 구해주고 더군다나 또 베트남 신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구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교사를 구해주고 그다음에 교사 급여까지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또 다른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 지원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요. 기도 모임과 또 심리 상담, 또 일자리 제공 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무료 점심 도시락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불우한 학생들을 저희가 장학금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 이발 봉사 활동,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서 하고 있는 고구활동을 현재 저희가 매달 저희가 지원금을 보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진행하게 될 내용은 온라인 한글학교를 한국에 있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현재 제가 이걸 이 봉사를 통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생활비 안정을 위해서 생활비 후 지원금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급 활동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1차로 신학생들에게 지원했고 2차로 지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200권을 지원했는데 이번 지원한 이 성경이 한국에서 출판 인쇄를 해온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출판한 성경은 한 8,000원이면 썼는데 한국에서 출판 인쇄해온 성경은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0권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도봉사 활동을 위해서 선교 지원금을 또 지역교회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학생들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있음을 제가 발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 교회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베트남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